이거 할 거거든요. 이거 있죠, 스프링. 난 모델링을 나중에 뭐 다른 것도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해보시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안 그러셔도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 뭐 인장 스프링 모델링 하는 강좌가 없더라고요. 유튜브에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그냥 스프링은 쉬워요, 여러분. 그냥 스프링은 코일을 돌려버리면 끝나는 건데, 얘가 참 구동시키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먹였던, 만들었던 이제 좀한 개인데, 이 구동이 엄청나게 좀 귀찮아요. 이게 접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이게 접점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스프링이랑 해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건데, 요거는 정규 강좌 어차피 예제니까. 우리 앞 시간에 다 그렸죠? 여기에는 손잡이부터 해가지고 캠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그게 뭐 배치할 때는 다안 하지만, 배치할 때는 이게 다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모델링 한 거는 어차피 정규에서 다 그려준다고 했으니까 우선 다 그려드리는데, 스프링도 한번 이왕 하는 김에, 국가시험 그런 사안 나오지만 혹시나 이제 실무가서 한번 그러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스프링은 쉬워요. 이게 그냥 스프링은 쉬운데, 이게 걸리고 이런 게 조금 그릴 줄 모르면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갈고리 같은 거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은 뭐 그냥 제가 뭐 이미 치수대로 해서 한번 뭐 정확히 그러셔도 되고, 여기서 뭐 정확히 뭐 치수를 이렇게 뭐 재가지고 그려도 되고요. 어차피 스프링은 어차피 이게 나중에 연동시키면 지 알아서 늘어나고, 지 알아서 이렇게 가변으로 하면 지 알아서 이렇게 줄어들고 바뀌거든요, 스프링 구동은.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값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 크기만 맞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보실 분들만, 내 말을 좀 해보세요. 시간 많으신 분들만 해보세요. 아니신 분들은 그냥 이제 국가시험에서 이런 거 전혀 안 나오니까 그냥 띵가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이제 이거 유튜브에 저런 거 이제 실무자들이 모르면 모델링을 못하니까 그냥 제가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각형을 그리지 뭐. 수업 예제 공부하기 참 좋은 거죠. 얘는 뭐 중심선, 얘는 뭐 고상선. 그런 다음에 요거는 대충 그리시고, 이 간격은 뭐 제가 7이라고 하겠습니다. 저걸 그릴 때 제가 7을 한것 같아요. 얘는 뭐 1.5로 하죠. 1.5. 그리고 이 높이는 한 55로 하겠습니다. 55로. 뭐 이걸 원래 바꿔야 돼요, 구동시키려면. 이거 이제 이게 바꿔야 되는데, 가변 그런 거는 제가 안 하고 그냥 모델링만 할게요, 이번에는. 원래 다 바꿔야 돼요. 이거 가변으로 더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원래 저를 구동시키려면. 그래야지 제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막 그래요. 그냥 모델링 하겠습니다. 마무리한 다음에 코일 하신 다음에 여기 선택하시고, 얘는 제가 뭐 회전 민높이로 할게요. 회전 민높이 축은 이쪽이죠. 그리고 얘는 반대쪽. 그런 다음에 높이는 얘겠죠. 얘겠고, 회전수는 한 20밖에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프링이 만들어지죠. 이런 건 쉬워요. 이런 건 인벤트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스프링을. 없어 보이니까 뭐 재질은 아무거나 한개 때려봤고. 자, 여기서 이제 갈고리처럼 만드는 게참 거시기 한다 그 말인데, 그것도 별로 안 어려운데, 우선은 스케치를 잡으셔야 돼요. 우선 얘를 형상 스케치 공유해주시고요. 평면 누르신 다음에 여기 원점에서 여기군요, XY 누르시고, 여기 위에 콕 찍어주시면 얘가 이렇게 빨딱 쓰죠. 그럼 여기 90도로 체크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 평면이 잡히죠. 여기에서 스케치 하시면 돼요. 스케치 하시고, 여기서 이제 뭐 그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리는 편이라서 그냥 호로 뭐 여기 찍고요, 여기 중심에 찍고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동일, 여기 수직으로 얘랑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딱 맞춰지죠. 얘는 어차피 치수는 안 들어가요, 딱 구속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XY 평면에다가요,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세요. 그러면 요 위에 그리셔야 돼요. 아까 내가 그린 게 어디 있냐면 요 위에 있죠, 여기 있죠. 여기에서 그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와서, 잠시만요. XY 평면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군요. 잠시만요, 이걸 제가 지울게요. 잠시만, 헷갈리는구만. 얘 스케치고,
YZ 그리셔야 돼요. YZ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그려줘야 되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YZ에다가 그리시고요. 그다음에 어디 있니? 여기 있는 건데. 요 놈이죠.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다시 뷰를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어떻게 그리냐면, 중심원으로요. 이걸 호로, 중심원? 여기 찍고요. 아무 때나 찍고, 여기 찍고, 돌리세요. 그 다음에 얘 값은 임의로 해주시면 되는데, 뭐 저는 2.5로 하겠습니다. 2.5 크기를. 얘가 이렇게 틀어지죠? 틀어지면 안 되니까, 얘랑 동일선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각도를 이렇게 주는 게 낫겠죠? 대충 해도 되는데, 각도를 주시려면, 뭐, 얘 찍고요. 여기 점 찍고, 그 다음에 중심점 찍으면 이렇게 각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잠시만. 여기 찍어야 되나? 여기. 여기. 헷갈리는군요. 이렇게 찍어야 돼. 이게 점이 잘안 찍히는군요. 갖다 대고 기다립시다, 그러면. 여기 찍고, 갖다 대고, 뭐, 기다려도 안 나오네요? 뭐, 각도가 잘안 나오면,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귀찮으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뭐, 이렇게. 그냥 그린 다음에, 얘를 구성으로 바꾸시고, 여기서 각도 주면 되겠죠? 얘를 한, 뭐, 75도, 한, 70도 줄게요. 70도. 요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70도 하신 다음에 마무리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그려졌죠. 그 다음에 이제 평면에서 XY에다가 스케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스케치 하시고 여기서 좀 돌리신 다음에 형상 투영으로 이 원을 찍으세요. 그럼 이 원이 그려졌죠.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요. 총 스케치가 3개예요. 그러면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스웝으로 프로파일 찍으시고, 경로는 얘랑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요렇게 예쁘게 그리시겠죠. 요거는 작업 다 쓰신 거는 숨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뭐 인장 스프링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하신 다음에 그리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요. 요거는 스케치 하기 나름이겠죠? 아니면 돌린 횟수 따라 다르겠고. 얘는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얘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돼 있으니까, 뭐 얘를 뭐 이렇게 똑같이 양쪽으로 그린 거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인장 스프링을 그려보시면 되겠죠. 이건 해보실 분들만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굳이. 국가시험에서는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못 그리니까, 이런 그리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나중에 뭐 구동시키거나 실무과정 한 번씩 그려볼 일이 있을 거니까, 한번 인장 스프링을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해보시면,